TV. 자, KM폭스가 후원하고 나이스게임TV의 또 카피디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네. 또 진행을 한 매장대항전 시즌2.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매치까지 왔습니다. 뭐 소개 영상을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네. 그렇게 카피디님 사실 병맛 살짝 있었거든요. 살짝 이렇게 약간 너무 약간 중2병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매장대항전을 진행을 하면서 네. 저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따로 뭔가 준비를 한 건 사실 없어요. 스태프들이 이제 이런 엔트리나 이런 거를 항상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네. 저는 이 대본대로 그냥 진행한 것뿐인데 고생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네, 우선은 KM폭스에서 후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날씨게임TV에서도 PD진들이 하피디 형이 워낙에 지금 성격이 더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막 하나 틀리고 뭐 하나 틀리고 이런 것 때문에 PD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예를 들면 네네. 선수 한 명인데 선수 한 명 이름이 뭐 샷 L인데 샷 널로 썼다 이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그날 저녁에 막 위쪽에서 욕하는 소리 들리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 스텝들이 많이 욕도 먹으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그 스텝의 왕이죠. 또 카피디님이 또 분주하게 이곳저곳 네. 정말 많이 전국을 다 갔어요. 진짜 네.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네, 마치 진짜 전국을 무슨 뭐 무슨 국토 대장정이라고 하나요? 물론 그걸 발로 한 건 아니고 뭐 페달 밟고 차로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무려 총 3,000km. 를 운전하시면서 전국을 돌면서 이런 이 매장 저 매장 사실 이런 우리가 매장 대항전이라는 게 온라인으로 붙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시청자들이 그 매장과 이 매장에 붙었을 때 그 약간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냐면 바로 카피디 형이 발로 뛰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발로 뛰어서 그 현지에서의 영상과 그 현지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좀 더 어떤 현지의 그 생동감을 느끼면서 경기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죠. 네. 네. 자, 바로 자, 이벤트 시청자 이벤트 참여 이벤트 안내해 드리고 두 번째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뭐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위에 배너 클릭하시면은 매장 대항전 시즌 2 뭐 키보드 그 동작 패널을 드리는 시청자 MVP 투표 참여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목이 갔어요. 아, 관리 잘했는데 요새. 아, 경기가 아까 너무 바쁘면서. 네. 자, 네. 11월 2일 이름, 연락처, 그리고 상품 수령 주소, 데켄넷 아이디 이렇게 네 개. 그리고 양 팀의 MVP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1경기를 저희가 근데 또 떠올려 보면 네. 샤넬의 선봉이 3킬. 그리고 네. 무릎 선수의 마무리 그린에서 그렇게 있었고요. 중간에 뭐 다른 선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서면은 아셀러스가 무려 10킬 같은 5킬. 네. 10킬 같은 5킬을 해내면서 서면을 위기에서 구원해냈지만 결국에는 우선은 서면이 패배를 했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시즌1 때 서면이 이겼어요. 2대0으로. 네. 계속 그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린이 만약에 시즌2 때 만약에 지면 1, 2 다 지는 거예요. 네. 아, 이거는 약간 그린 사모님, 그린 사장님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리고 그린의 네. 어떤 약간 대장 같은 느낌인 무름이나 샤넬 선수도 기분이 썩 좋을 순 없는. 반면에 서면은 기분 좋게 가는 겁니다. 다음 매장 대항전까지. 그래서 무릎 선수가 일단은 잡아줘서
이제 현재에서 어찌됐건 좋은 거죠. 예. 그렇죠. 무리 선수가 잡아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스페셜 게스트인 우리가 소용돌이님을 모시게 된 것도 무릎님이 자기 선수라고 싶다. 네. 선수라고 싶다. 이기려는 의지 보여줬고 특히나 무리 선수는 약간 내 철권의 약간 남코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철권에서는 내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준우승을 해도 3위를 해도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 내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뭔가 우승을 못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자신의 실력을 너무 하대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제가 옆에서 볼 때 최근 이제 큰 이런 매장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오늘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예. 무릎님이 오늘 두 팔 걷고 대장자리로 이제 그린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린 게임랜드 서울 그린 게임랜드와 부산 서면넷 아레나의 두 번째 경기 선봉. 우리 또 쪽집게 무당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그린과 서면의 선봉. 자, 일단은 네. 그린 같은 경우는 아까 샤넬 선수가 그냥 잘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선봉으로서 되게 뭔가 촉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촉이 좋아서 네. 샤넬 갑니다. 일단 그린은 샤넬 가보겠습니다. 네, 다른 뭐 물타기 안 하고 지금 제가 지금 잠깐 제작진이 한 얘기를 대충 봤는데 무릎님이 약간 76% 맞췄고 네. 나머지 24%를 소용두리님이 맞췄다고 합니다. 거의 100%네요 이 정도면은. 그, 네. 그럼 네. 제가 없이 무릎님이나 소용두리님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에이, 오늘 좀 날이 아니에요. 카제가 전 선봉이에요? 어 카제 오. 와. 야 이거 풍신주 싸움인가 시작부터. 와 시작부터 풍신주 싸움이 된 것도 있는데 카제 선수가 네. 처음인 거는 처음에 이게 카제 선수가 초반에. 지금 나온 세리 선수보다 훨씬 공격적이거든. 우와. 공격으로 초반에 밀어붙이겠다. 이게 왜냐면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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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격은 좀 세뉴도 사실 헤이아 짜고 싶었는데 아까 푸시도 네. 못 꺼낸 거거든요. 네. 아 오. 끝났어. 야 지금 엔트리 대해서 설명을 할 그 찰나에 어, 지금 네. 바닥치고 난리 났습니다. 네. 야 오늘 재밌어요. 자 그죠. 즉 카드 선수가 먼저 나온 게 이제 두 번째 세트니까 초반에 약간 전력적으로 떨어지는 건가? 네, 야, 싸울 걸 했는데. 네. 자, 이거 벽까지 가면. 자, 특집 날라 벽까지 가고 마무리. 파제. 야, 지금 어찌나 뒤치락 지금 첫봉 싸움이 왜냐면 세니 선수랑 카즈 선수랑 옛날부터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첫봉을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좋아. 네. 저는 보고 있는데 막 흥분돼요. 네. 시간 끌습니다. 웨이브 첫봉 뭐. 스네이크 대시 아 좋아 이런 거 좋죠. 그러니까 푸켄 푸켄 네. 뭐 이런 거 푸켄 기어 못 쓰면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자 그런 시절 겪었던 걷었어 또 벽까지 갑니다. 벽까지 네. 가고 네, 원투 뭔가 유효 추가 시키 중단 아 중단류는 DK 좋아요. 이게 네.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죠. 10단 DK 잘했고요. 좀 멀지만 초포 와 자 이게 측면인데 콤보가 자 대충부터 대충 때리고 애매하니까 중단 아 지금 우정 자랑해 우정. 네 우정 지금 거의 주력기를 쓰고 네. 있습니다. 오우 그래. 와우 초풍싸움 자 안자켓이 하죠. 이걸 중단으로 자 주력권을 때려주는데 어어 자 중단 아아 다시 네, 자 이득 자 심리 시간 5 자 7초 자 측면이 약간 어려운데 약간 어려운데 그래도 어려운데 도망가죠 도망갔어! 이 치사한 것! 이 센유 치사한 것! 아 마지막에 붙이려고 지금 비호칙을 때리는 건 좋은데 네. 비호칙이 바지을 피해진 거 알고! 짬바! 아 이거 지금 세리 선수 가나요! 요염한 것! 아 지금 카즈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열쇠를 등장했는데 어 카즈가 열쇠인데! 네 어... 옆집 열쇠인가요? 아 이거... 안 맞으면 안 맞아요! 그렇지만 지켜나가기에는 카 예, 헤이아치가 지켜나가는 거 좋거든요. 막습니다. 막혔어요. 나랑 막혔으면 끝났죠. 아 기본급 바닥 난리 났습니다. 아 서면에서는 1경기 졌기 때문에 2경기의 승부 카드 승부 키로 네. 카제를 선택했는데 아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어긋나게 되면은 또 엔트리 부분에서 혼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알기로 나이스게임 TV PC방에 두 대 철거 세븐 FR 기기가 있는데 둘 다 네. 카제레버가 장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일단 발로 걷어 차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장 났다고 근데 발로 찬 다음에 고장 났다고 하고 주다스를 부르면 아, 근데 또 카제 선수 실수 안 했어요? 또 아 실수 안 했지만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카제레 선수가 지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사담이에요. 네. 저는 여러 가지 헬프미 선수의 레버도 있고 네. 그린 레버도 있고 카제 레버도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손이 옛날에 카제 레버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쓰던 레버랑 카제 레버가 좀 맞더라고요. 아 아까도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뭐 제가 테켄존 옛날에 운영자 아니었습니까? 물론 네. 예전에 제가 테켄존이랑 지금 테켄존 카페랑 전혀 다른
거지만 네. 뭔가 어떤 그런 동질감이 좀 느껴지는. 예. 네. 근데 왜 랩을 또 그렇게 좋아하면서 발로 찬다고? 졌으니까. 어, 패자는 과감하게 내리쳐야 돼. 내쳐야 돼. 아, 네. 어, MBC 초반이에요. MBC가 초반 나왔어. 와, 이거 에마제. 어, 이거 지금 던 지금 던져요, 지금 서면. 예. 네. 서면 사실 아까도 살짝 던졌거든요. 예. 예. 순서만 다를 뿐이지. 근데 MBC 선수가 노련한 선수라서 후반부에 나와야 되는 선수거든요. 저 재밌어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글쎄요, 세르 선수가 MB 선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나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카피디님은 맨날 그래요. 힘이 너무 후진다. 네. 힘이 후진 게 아니라 손이 후진 거예요. 네. 손이 후진 거예요. 힘으로 레알을 쓰죠. 네. 어, 네. 저 하단. 자, 연자 한번 들어갈 필요가 없는 상태. 글쎄요, 뭐 초풍을 굉장히 또 잘 기다려요, 또 MB 선수. 아, 근데 어쨌든 벽으로. 네. 들어가서. 아, 오, 컨트롤. 아, 또 MB 선수 또 모른다고. 네. 섣불리 또. 거리도 좀 해야 되거든요. 어? 자, 아까 영생문이 일단 안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 타도 좋아. 아, 영생문 쓰기에는 영생문 이후에 아, 잠깐 이기려는 의지가 느껴져요 지금. 아재 선수도 자, 일단은 여자 만세. 아, 이렇게 안 써요 여자 만세. 안 써요 여자 만세. 안 썼으니까 안 썼으니까 연잡 들어가 바로 커킥. 그렇죠. 약간 야섭한 그런 패턴이긴 하지만 네? 키 크게 좋은 거거든요. 먹히면 뜯는 거예요 패턴은. 아, 연잡 스팟죠 지금 세리 선수 이러면 여기가 어디냐 호구이냐. 아, 레이지 어 레이지 아직 안 뜯고요. 추가타 아리킥 아리킥 줄려. 아, 잡기로 신이에요. 신이 아리킥. 어쨌다 이거 또 확정타예요. 이거 움직임 확정타예요. 예. 아, 지금 인드라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MBC 선수의 패턴을. 예, 이미 왜냐, 다 알고 있습니다. 저게 왜냐면 철도 타겟 때도 있던 거예요. 아, 저렇게 어 뒷점프 이거 뭐죠? 자, 지금 일단 재교 스텝에서 중단이랑 네. 잡기가 되게 좋은데. 자, 그 부분 지금 세리 선수가 잘 모르고 있어요. 반시기를 도는 건 좋은데 네. 그런 입체권적인 부분보다 들어가서 영상문을 그래 들어가서 이지를 좀 걸어댑니다. 네. 어어. 일단 백캐시 MB 선수가 초풍 기다리니까 초풍을 쓰긴 좀 애매하고. 아, 지금 됐습니다. 오. 어쨌든 MBC 지금 밀리고 있지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어, 일단 친구 때문에 때려주고. 아, 레드라서 몰라. 레드라서 몰라요. 아, 레드는 안 쓸 것 같고 일단 연잡이. 아, 연잡. 오, 풀어요 지금. 바로 풀었어. 아, 이거 이거. 아, 좋습니다. 아, 지금 계속 비대키만 일부러 쓰고 있어. 예, 일부러. 예, 지금도. 아, 지금. 끝났는데. 예. 어, 이거 뭐죠? 약간. 예, 약간 레드. 도... 오, 이거 들키 없어 이거. 예. 원투. 오, 아. 아, 이게. 저. 이게 연잡을 왜 계속 쓰는 거냐면 지금 해야지 앉아서 못 뛰어요. 아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분위기가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근데 어 성장 3차 자 어 영생문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어 영생문 영생문 아 영생교도 영생교도 아니고 영생문 영생문 어 영생문도 또 예 와 네. 이렇게 되면은 어 가운데 자 어 또 중단 어? 네 중단이죠. 아 양잡 그렇죠. 연잡인 척 양잡 좋습니다. 그렇죠. 아 앉아서 고민이 많아요 지금. 네.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도 분위기가 네. 지금 역전됐어요. 네. 역전됐어요. 아, 영생문을 일단 다 썼어요 지금. 세뇨아, 네. 세뇨아도 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단이죠. 자, 잘 풀었고요. 아, MBC 선수. 아, 잡기 이거를 이거예요 이거. 앉아가지고 이렇게. 와, 때려주고 원투다 원투. 아, 잘 풀었어요. 자, 아, 이거 잡기 안 들어가세요. 기신권, 기신권, 기신권. 다시 한번 영생문 여기 쭉쭉 중단. 어, 원투. 아, 왔다. 원투, 원투 쓰리 레이지. 아, 짜게 조금 더 짜게. 자, 아~ 마치 돼지국밥에 넣어먹는 소금, 자 새우젓처럼 짜게 했어요 마지막에. 아, 아 김호우는 세레머니까지 보여주면서 아~ 서면이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 성공시킵니다. 이거 어 서면이 그러니까 서면이 이렇게 강력한 카드 그리고 안정적인 카드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안정적인 카드가 나왔는데 지면. 불안정한 카드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엠마제 졌으면 진짜 그, 아, 무너졌어요. 진짜 아세라스가 뭐 무너졌어요 이거. 이게 또 왜냐면은 이번에 지면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수를 둬야 되는데 여기 이거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MBC 선수 무너졌으면은 많이 흔들렸어요. 아까랑 아, 달라요. 아까랑. 예. 전혀 달라요. 예, 느낌이 예, 많이 다르고 예, 예. 물론 실력적인 거나 계급적인 측면에서 다 비슷비슷한데 네. 이 엠마제 선수만의 그 약간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석적인 안정감 네. 이런 건 좀 떨어진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자 과연 그리는데 나올 선수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많은 선수 많고 MB 선수를 잘 잡을 수 있는 선수가 나올 텐데 네 아직까지는 약간 서면이 쫓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는. 아 보이는 거는 샤넬 선수인데 그냥 오늘 제가 지금 안 되고요 지금 이게 뭔가 적중이 안 맞아서 제가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네,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네.
어중간하면 말을 안 뱉는 게 좋아요. 네. 네. 아. 조명이나 한번 쳐다보는 게 좋아요. 어. 그러고 싶은데 이게 또 제가 또 나이 또 동갑인지라 뭐, 아 이게 나오고 싶은 욕망을 또 참을 수는 없는데 오늘 예, 한 번밖에 못 쳤습니다. 자. 나오게 되면 샤넬에서 나오게 되면 알리사로 나와야 돼요. 네, 아, 알리사로. 아쿠마는 좀 그런 것 같고. 그, 오늘은 완전 철권으로 갑니다. 네, 네. 그런데 자, 아, 진짜 강수, 진짜 강수예요. 진짜 이건. 네. 도트린 선수. 그리고 사실은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맞추기가 쉬운 거지. 무릎 선수, 그러니까 송도리님이 보면은 순진한 거예요. 아. 무릎님은 처음부터 맞춘 척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답을 던져놓고 네. 라운드가 좁아지고 나올 선수가 적어질수록 아, 제가 맞춘 척하는 건데 매장대에서 모니터링 좀 할 거예요. 송도리님은 모르니까 네. 일곱 명 중에 찍으니까 맞을 리가 없죠. 그냥 이게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노련하게 얍삽하게 하나 말이야. 아, 알겠습니다. 무릎님 먼저 아시잖아요. 시한당이 야비하다. 그래, 일단 연자. 자 아무래도 똥개니까 반시계로 연장을 잘 안 피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잡아주고 데미지 나오고 또 추가 아리킥으로. 아 심리가 아무래도 도통선수 좀 위기 때문에 아리킥을 좀 들어갔어. 자 일단 왜 멀리서 이 도발인데 이 도발에 대해서 대체를 네. 어떻게 하느냐. 근데 지금까지 좋아요. 자, 지금까지 좋죠. 자 이거 무리해서 잡히고. 제가 근데 처음 봐서 코스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큐브가 허벅지에서 돌고 있어요. 원래 허리에 돌지 않나요? 네, 그런데 허벅지에 돌고 있습니다. 허벅지에서. 네, 신기합니다. 그러게요. 자, 일단 연잡에 대해서 대처하려면 오히려 그냥 저 소위 띠르기 기가 쓸 띠르기 기아를 좀 중거리에서 좀 심어드는 것도 좋은데 네? 아직 그런 가능성 안 보이고요. 위험했어. 매장대에서 스프링킥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약간 자꾸만 짧았으면 네. 잡기 지금 잡기가 잘 못 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자. 어차피 연잡이랑 이지라서 원투 와 네, 좋습니다. 오호. 자, 또 아까 같이 이제 바벨. 아, 나겠어. 연잡이 먼저. 자, 여기서 또 잘 풀었어요. 처음에. 네. 오. 초반에 먼저 연잡 잡으면은 MB 선수 가져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짧아요. 짧아요. 네, 기가스의 공격 짧다는 얘기는. 원투 콧. 이게 들어가서 여기서 먼저 잡았어요. 데미지 나오죠. 그쵸. 그쵸. 자, 파우글씨 좀 짧았고요. 예. 네. 자 들어갑니다. 이제 골리앗 타임이 나와요. 골리앗 서로 하나 썼는데 먼저 카운터 났어요. 자 지금 던져주고요. 중거리에서 이제 조발 쓴 건 아니까 네. 시드 스매스랑 저 하단을 지금 잘 쓰고 있고 다운로드 중인 부분에서 진짜 좋아요. MB 선수 네. 이거 지금 만약에 게이지가 거의 상대 바닥이 되면 네. 킹이 왠지 국화를 꼽을 것 같아요. 야 그게요. 다이어트 카운터. 이거 벽 부딪혀서 아파요. 짝기 다이어트 레드 써야 돼요. 이거 일단 레드 써서 분위기 반전해야 됩니다. 대마제 네. 근데 조금 더 갈다가 두 번 때리지 못해.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자 에마제 선수 와 이 서면에 어떤 자존심 상했던 걸 다 풀어줬어요 지금. 네. 자 이러면 아직 서면은 또 아슬라스가 남아 있고 그 외 선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린 입장에서 또 아까도 유리하게 5-1까지 갔는데도 극적으로 이겼거든요. 네.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똑같은 패턴대로 흐르면 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아까는 또 샤넬 선수가 먼저 잡아주는 식으로 갔는데 지금은 네? MB 선수가 혹시 또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갈지. 정말 재밌어졌어요. 지금 게임이 모든 라운드가 경기 내용이 다 달라요. 네. 너무 비슷한 양상이 안 나오니까. 네. 자, 이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무릎님은 이쯤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이제 더 상위라운드로 가면 선수가 3명 남았을 때 혹은 4명 남았을 때 슬슬 툭툭 던지거든요. 저는 자존심 한번 내세워볼까요? 던져볼까요? 저는요? 오늘 그린 자 다음 상대 자 일단은 역시 MBC 킹과 비교했을 때 네, 빨리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리만 가겠습니다. 리리만 가겠습니다. 삐빅 거짓말입니다. 네. 자 과연 리리만 선수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나올 만한 선수 정말 많거든요. 네. 이거 맞춘다고 뭐 출연료 3만 원 더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없죠. 근데 이게 남자의 자존심 철권 철지의 자존심. 저 못 맞추면 저 명성만 떨어지고 지금 소용돌이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는 네. 겁니다. 네. 과연 그린에서 어떤 카드가 나오게 될지. 잠깐만 샤넬인가? 샤넬 같기도 한데? 좋아 이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왜냐면 여섯 가지의 카드 중에 두 개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아 지금 네. 리리만에서 약간 샤넬이 좀 맴돌았어요 지금요. 리리만의 그 캐릭터 뒤에 샤넬의 약간 턱이 보였다. 그런가요? 자 과연 샤넬 선수가 나오게 될지 리리만 선수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그 외에 제3의 인물이 나오면서 마락으로 떨어지게 될지 한번 그린의 엔트리 구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예. 예. 아 예. 이거 맞추기 되게 어렵네 이거. 그치? 원래 보는 재미가 두 가지였어요. 예. 양 팀의 어떤 매장 매장의 엔트리의 싸움. 아!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저 이번에는 좀 한번 패스해 주세요. 근데 예, 진짜. 아니 예. 네. 네. 더 이상 말을 안 할 거예요. 무릎이 나왔습니다. 무릎이. 무릎은 여기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예측한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예, 이거는. 네. 와. 아, 제가 무릎 얘기 계속했잖아요. 네. 아, 무릎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 무릎 얘기를 언급한 거잖아요, 계속. 아, 언급으로 이렇게 또 가십니다. 아, 일단 MB 선수 좋습니다. 좋고 때려주고 자 레드. 해설하세요. 인터넷 해설하셔야죠 지금. 제가요? 제가 네, 해설하라고요? 네, 해설하셔야죠 지금. 저 무릎 나왔습니다 무릎. 지금 본인의 포지션 해설인데? 네. 아 저는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저 카자로. 오 지금 카자 꺼냈어요 지금요. 아 이제 카자라고 인지하셨나요? 아 카자라는 건 아까. 네 아까. 아 카자. 네. 자 두 번. 두 번. 자 빨간색 옷이라 제가 잘. 연잡. 아 중단. 자. 자 얼마지? 얼마지? 8초. 자 체 기억해서. 7초. 6초. 5초! 3단! 시간! 뭐 보세요. 시간 나게 야비하던 무릎 선수인데, 네. 티나게 야비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짜게 합니다. 아, 제가 나이도 많은데,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수한테. 자, 첫풍. 아, 첫풍을 일단 날카로운데,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도 네. 오! 아, 그렇죠. 지금 팽 왼발이 보인 게, 네. 앉아가지고 기다리거든요. 이렇게. 카운터 떴고요. 아, 이거 아파요. 네, 자, 죽어가지고 한 아, 여기서 잘해요 에미 선수. 여기 잘하고. 자, 아, 이거 아무리 무릎이 더러 아무리. 자주. 아 끊어야 돼요 지금. 실수 콤보 실수. 무릎이 콤보 실수 이후에 기상하다 느낌. 네. 무릎 선수 이거. 네. 레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쿠키 들어갔어요 지금. 아 이거. 글쎄요 지금 그린 레버가 이거 잠깐만 예. 이러면은 3경기 예. 가는 분위기니까 대놓고 있어요 무릎 선수 이거 여기서 지면 자 오타까지 둘이 친한 건 알고 있는데 대회입니다 이거 아 그거 겉으로 친한 거예요 아 그래요? 카메라 앞에서만 친한 거고 아 제가 또 순진했습니다 대회 끝나고 그냥 등 돌리고 갑니다 대세 한 대 맞고 차례 내리 먼저 쓰리 포까지 와 입천권 발치게 원자 저도 사실 쓰리와 포가에 와 끝났어요 아직 붙잡아 야, 그래도 역시 무릎인데도 반시계 왼쪽 예, 저 타이밍에 구겨 넣어버리네요. 예. 와 지금도 참가 매뉴얼에서 나온 거거든 저런 게. 야, 예. 와, 자 중단. 와 막아요. 막혔어요. 아 이거 측면 잡았어요. 측 잡았어요. 예. 역시. 예. 예. 아 어려운 거. 정면 축으로 잡았습니다. 예. 게다가 콤도 어려웠어. 어려운데 때려주고. 야 이제. 아 앉는 거 알지? 앉는 거. 자, 연잡 앉을 거. 자, 이거 조금. 와, 자 이러면. 이러면. 자, 재밌었습니다. 무릎이 치면. 자, 조금 스키가 아까 앉아 들켜 있어요. 아, 잡기가 앉아서 가지고. 카운터. 찍어줍니다. 저 무릎. 카즈야, 자기가 카즈야를 많이 하진 않아. 이건 있거든요. 아, 저 보여주기 식인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무릎이 카즈야를 한다는 얘기 나머지 여기도 카즈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겨도. 아, 횡엠발이 있긴 있는데. 카운터. 자, 다이 옆병. 자, 나락. 무릎이 나락 두 번 나서. 무릎. MBC가 MBC 문화 방송이 연골을 잡아내면서 연골 선수 이렇게 무너지나요? 야. 에마지. MBC 아까 샤넬이 한 것처럼 그대로 지금 갖고 있거든요. 지금. 우와. 이거 지금 두 팀 다 굉장히 강수를 둔 건데. 3킬인데 와 무릎 선수를 지금 또 잡고 또 3킬을. 아 사실 저가 엊그제 했던 매장 대항전 로얄 대 건대가 있었어요. 네. 건대 넷 아레나와 로얄 게임장 경기가 있었어요. 대구에. 네. 근데 그 경기의 엔트리 보고 이거는 매장 대항전의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더 재밌어요. 오늘 더 재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데. 아닌데.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진짜 철권이라는 게임을 진짜 예측을 못하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시어머니가 재벌이에요. 네. 재벌과 시어머니가 그 천민 며느리를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암이 걸렸어. 골수암이 걸렸는데 며느리랑 맞는 거야. 근데 며느리가 그걸 줘. 그런 시나리오는 사실 드라마 작가 손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e스포츠는 스포츠란 말이죠. 그게 그런 작가가 게 아니에요. 없어. 작가가 예.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그거 흡사한 막장의 어떤 드라마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게 이거 완전 뭐 거기 안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진짜 지금. 막장으로 가려면 예. 지금 그린에서 KBS 나와야 돼요. 근데 KBS는 없어요. 아쉽게도 없어요. 네. 이러면 재밌었죠. JTBC 없어요. 아, 자 이제 다음 유저가 네? 이제 무릎 선수 진짜 아, 이 다다음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도 네. 아까 이게 네. 우리가 뭐 경기 시작하기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얘기지만 소영준님이 예상을 했어요. 무릎 선수 네. 좀 일찍 나올 것이다. 네. 그게 이제 방송에 안 나가서 지금 약간 시청자분들에게 못 들은 건데. 네, 저 얘기했어요. 저 소영준님이 네. 무릎이 좀 일찍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받으시네. 이렇게 일찍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아, 네. 와, 이렇게 일찍 나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요런 상황에서 왜냐면 아, MB 선수가 아예 뭐 5킬 6킬 이렇게 아까 아셀레스 선수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아 지금 이번에 KM박스에서 그 테켄의 사이트가 모바일 네. 페이지가 또 전용 페이지가 생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BS로 바꿔도 돼요. 누군가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자 그린에서 어떤 선수가 나올까요? 무릎을 꿇었어요. 아 누가 나와야죠? 아 그의 절친 샤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무릎의 절친 샤넬. 네. 약간 아 근데 이번에 상황이 안 좋아요 이제. 그러니까 샤넬까지 나와서 지면 진짜 상황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왜냐면 아셀로스가 남아 있어요. 왜냐면 매장 대항전은 그날 잘했던 선수가 항상 잘해. 계속 잘하거든요. 아셀로스 지금 무조건 몇 킬 해요 지금 분위기가. 네. 아셀로스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남겨놔야 돼요 지금. 아 네. 그렇다면은 어떡하죠? 왜 갈등하세요?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렇네요. 이게 샤넬이 좀 뒤에 나오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조명을 보세요. 조명을 그냥 저처럼. 아 너 훨씬 저보다 많이 하셨잖아요. 아, 생각 네. 없이 조명을 보시는 게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나와서 이 위기의 그린을 구해낼 수 있을지. 무릎은 이미 무너졌어요. 네. 네. 무너졌습니다. 네.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요. 아, 사내 선수는 네. 아닐 것 같아요. 사내 네. 선수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예. 다른 사람은 제가 어떻게 연구를 못하겠는데. 원래 예. 수능이 이렇게 시험 같은 거 볼 때도 맞췄다고 합시다. 예. 예. 수능 같은 거 볼 때도 먼저 얘기한 답이 맞아요. 그러니까 바꾸시면 안 됩니다. 네. 맞춘 걸로 합시다. 우리 못 본 걸로 하죠. 못 들은 걸로. 아무래도 이제 차는 선수는 이제 마지막 강수. 릴만 선수가 그리고 MB 선수랑도 별로 안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 잡기. 그렇죠. 모르면 MB 선수를 잡아요. 네. 잡는 거거든요. 하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일단은 커킹은 있습니다. 중거리에서. 스타딜레이. 백플립 좀 심어줘야 돼. 어쩌? 중거리에서 백플립 심어야 되는데 네, 거리를 아예 안 주니까 죽였죠. 뛰어야 되는데 저 큰 걸 맞고 예 그냥 갑자기 막아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릴만 선수의 자신만 특히 그러니까 중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난타전 난답하게 만든 상태에서 캐논을 되게 잘 쓰는데 네. 그런 부분 일단은 안 보이죠. 이기려고 너무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백플립 이후에 뭐 백커킹 이런 거 위험한 거 네 그렇죠. 진짜 MB 선수가 그렇죠. 중앙단 유저분이랑 되게 많이 됐을 때 맨날 방송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웬만한 호락호락한 패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중앙단 킬러입니다. 네. 중앙단 네. 킬러 아 그렇죠 이겁니다. 아 제가 무슨 견자단 킬러 들어왔어도 네. 중앙단 킬러네. 난타전에서 캐논즈 나왔어요. 짠발로 마무리 네. 1만 아 갑니다. 자 부산까지 저 불빛이 닿겠는데요. 네. 제자리 커피 MB선 신나면 안 되고 MB선 단점이 신나면은 네. 또 틀려져요. 이 아저씨 노래방 네. 가면 안 봐도 뻔해요. 네. 막 넥타이 머리에 삑 막 둘러매고 네. 아우 그래도 역시 열린 있습니다. 착각하게 있습니다. 자 잡기 자 잡기로 갈 거예요. 잡기를 가서 이거 못 풀면은 죽자 자 이렇게 네 리노 선수가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그 꽃인가요? 지금 뭐 그냥 백합 들고 돌아선 거 네. 같은데 기도하려고 네 저 일단 중간 잡기 리리만 선수 지금 MB 선수는 약간 여유 있게 하는 게 보이는데 리리만 선수는 되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거든요. 오랜만이라서 네. 그래요. 이런 보여지는 경기가 오랜만이라 그럽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연료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게임한 양이라든지 네. 대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오오오오 자기 거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 진기 선수라든지 리리만 선수가 해야 되는 거 네. 내가 뭐라도 자식도 그냥 막 몰아붙이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잡기. 아 2대2까지 지금 리만서 잘 갔는데. 잡기를 홍콩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요. 이거 홍콩 잡기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 아니고? 이건 뭐 타이완 잡기인가요? 자. 자. 지금 멀리서 계속 심어주는데
아, 안 와요. 애플 꺾기 안 돼. 애플 꺾기 안 돼요. 지금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리리가 잘 쓰는 신화가 있거든요. 그걸 좀 써주면서 근데 지금 분위기가 자 원초 자 연장 못 쓰게 우선 못 풀었게 했는데 이거 낙법 쳐야 돼. 낙법 딱 내 낙법 와 낙법 이거 낙법 쳐야 되는데 제발 이거 좀 약간 다솔이한테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낙법 타이밍에 그냥 원투 하지 말고 네 비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버튼 네 개를 확 하고 다 이렇게 눌렀어야 돼. 비볐어야 돼. 예. 아. 이게 대회가 아니면 그냥 왼손 한 번만 눌러도 낙법이 돼요. 원래. 네. 어려운 게 아닌데 대회 때 이렇게 보여지는 경기 때는 낙법이 안 돼요. 예. 아, 링가 선수가 생각보다 MB 선수랑 한 좀이라도 이렇게 데스를 해 봤으면은 그 심각성 안에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정석적으로 했어요. MB 선수랑 상대로. 그렇게 낙법도 못 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리만 선수가 뭐 물론 지긴 했지만 저는 리만 선수가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봐요. MB 선수 상대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이러면은 아, 4킬 지금 4킬이면은 이것도 거기다가 무릎이 없는 4킬이에요. 무릎이 없는 없죠. 그린에 무릎이 없는데 4대 1이에요. 4대 1. 무릎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 계급적으로 봤을 때 캐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샤넬 선수랑 이제 비긴 선수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으로서의 성질은 사내 선수가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껴두고 예 아껴둘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폭탄 작업한 진기 선수 진기 이제, 선수가 예 계급도 많이 올렸고 예, 많이 잘해요 많이, 잘하는데 많이 올렸고 단순하게 폭탄 제거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폭탄은 제거할 줄 알고 진짜 센 폭탄도 제거할 줄 안다는 네, 거거든요. 예. 자 과연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진기가 이제? 나오면 근데 예. 사실 그건 있어요. 진기가 나와서 MBC뿐만 아니라 아슬로스케 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무너져요. 무너져. 만약 엔트리가 그렇게 연타 나와서 네. 잡아주면은 저 그린 쪽에서 이제 뭐 2대0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왔습니다. 와, 역시 소용돌이. 아 이번에 아 소용돌이. 이게 아 후비교. 아 이겁니다. 네. 자 일단은 폭탄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멀리서 잘 지르거든요. 네. 멀리서 잘 지르니까 MB 선수가 들어가는 연잡이라든지 진거리 네. 기술을 잘 캐치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기 선수가 나온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진기가 결국에 두 개 정도 잡아야 돼요. 예. 다들 큰 거 두 개 잡아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MB 선수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자. 아, 근데 MB 선수가 들어갈 때 또 들어가가지고 진기 선수 약점이 아 오늘 자연스럽게 다들 못해요. 카운터로 잡고 네. 카운터로 벽 들어가요. 아이고야. 추가 심리 많아요. 아 자이언트 슬라이드 한번 들어가서 걸어야 돼요. 슬라이딩이나 샤프던 아 데미지가 없어. 이제는 또 하나 쓰기. 자 그래도 레이지가 있기 때문에 레이지가 있기 때문에 근설트 타이밍 안 줍니다. 근설트 써야 되는데 써야 돼요. 안 돼요. 엔디 선수 이거 많아요? 이거 그러게요. 이거 만약에 진규 선수 뺏기면은 뒤에 비긴 선수 샤넬 선수가 와 지금 저스티스 아실러스 뭐 너무 많아요. 지금 잡기가 지금 모든 잡기 다 나오고 있어요. 양잡 왼잡 오른잡 뭐 신났어요. 지금 신났습니다. 지금 아 일단 다 썼어요. 이걸 왜 다 막아요. 이걸 아이고 막으면 안 돼. 흔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안 쓰겠지. 그 전에 끊겠지. 진규 선수 가드력 안 돼요. 아 원제 다 막을 때 가드가 좋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죠. 최소 6타부터 흘렸어야 될 거 같아요. 이럴 때 카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정적일 때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자 일단 콤보로 좋아요. 콤보 좋고요. 아 개그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도 네? 걷긴 힘들어요. 네? 자 렉치 오퍼 와 MB선수 기회 좀 안 돼요. 기회 좀 안 돼. 홍콩 있어요. 홍콩. 잠깐만. 자 박상 그 콤보 실수 한 번. 고다리 내 낭심 저 또 이거 끊어줘야 돼요. 연장 들어옵니다. 콤보 한번 실수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밥상에 이어가지고 지금 한숨 돌리는데 아직 멀리서 심어두는 저 레그필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안 맞아요 지금. 해봤나요? 떨어집니다. 이거 잘 역시 콤보 장인. 아파요. 이거는 10점으로 아파요. 자 그래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 이상하다 카운터. 자 벽 깨요. 네, 샤프널 좀 심어줘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네, 중단 좋고요. 완전. 지금 걔가 안 아파요. 자, 몰아붙여야죠. 네, 중단. 이거 떠서 맞으면 돼. 네, 또 돌아프긴 한데. 예. 네. 자, 중단. 레이지 한 방에 한 방. 와, 여기서입니다. 자, 여기서. 자, 근설 끝내도 3타. 레드 먼저.
자이언트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찾기를. 네, 물론 자이언트가 워낙에 판정이 빠르긴 한데 자이언트 진짜 맛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어떤 포지션이 자이언트 쓰기 딱 좋은 포지션이었어요. 약간 우리가 밥은 양잡을 좀 의식해야 된다 이런 네. 것처럼 물론 이제 보급분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자이언트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연잡이라 섞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못 푼 것 같아. 근데 좀 너무 뻔뻔하게 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등지고 자이언트로 끝낼 수 있는 피해 자이언트를 입력해놨는데 앉아서라도 좀 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잡기를 찍기 싫으면 앉기라도 했어야 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오킬 오킬입니다 오킬 뭐죠? 자 오킬 샤넬이 했던 거보다 더 잘해요 지금. 지금 샤넬이 했던 건 3킬이었거든요 3킬이었고 오킬에서 오킬 아까 아세엘의 오킬은 역전 오킬이고 이거는 거의 선봉 오킬 거의 선봉으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저 이거 또 매장대할조 10회차에서 올킬 나옵니까? 왜냐하면 매장대할조 9회차 10회차가 올킬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양팀이 라이벌이라서가 아니라 선수 네임밸류가 7명이자 샤넬이 샤넬이 아쿠마로 이 타이밍 아쿠마 아니 왜냐면은 알리사도 좋은데 연잡을 이제 장프나 점프로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킹만 잡았을 때 얘기고 그렇네요. 이 뒤로 줄줄이 있는 선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MB 선수부터 잡자. 아 MBC부터 무슨 못 잡으면 맞자 확인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 이게 잡는 거 같아. 그 뒤에 이제 급한 불부터 끄자 지금. 손들이 많이 맞는 거 같아 지금. 발등에 불 안 끄면 어차피 끝나니까.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 밀릴 때 쓰는 저 짬발 이런 거 흘려주면요. 차례 선수가 그 붙었을 때 짬발을 쓰기 너무 어려워. 정신 없어요. 이거 여기서 무릎을 꺾었어요. 이거 올라 원양호선 올라갑니다. 이거 이거 끝났어요. 이거 데미지 거의 한 50. 아리키 걱죠. 아리키 걱정이 끝났어요. 지금 저 기술이 다 무릎을 꺾는 거거든요. 예. 지금 무릎 선수가 꺾였잖아요. 아까 미시한테. 예. 아 이거 지금 잡아줘야 돼요. 네, 이거 지금 흐름이 안 좋아요 지금. 원양어서 맞고 지금 차례 선수 앞으로 연작 들어오면은. 근데 이거 무조건 양손 눌러야 되거든요. 추가타. 아하. 자 백기술. 안 돼요. 위험해. 근데 미시. 자이언트 이거 벽에. 아니 또 뭘 가불게요 이거? 한 명도 풀어요 지금. 이거 벽. 이거 어떻게 이기나요? 잠깐만. 안 돼요. 이거 별기수 다 나옵니다. 자스라? 엠비 선수. 울키 직전이에요, 진짜. 그릴 상대로요? 네. 아니. 와, 무릎 샤넬 뭐? 아니, 대구 로얄. 네. 건대 대단하다. 서면 대단하다. 그릴. 다 울키 다 가지 않는 팀들이에요. 말이 안 가는 팀, 불가능 팀. 이거는 무릎 선수가 서면도 울키 하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설마. 야, 무릎 선수 잡았을 때부터 오늘 지금 MBC 선수 기량인가요? 긴장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잘 되니까 긴장이 안 되죠. 재밌으니까. 일단 잡기로 빠져. 맵 쪽으로는 지금 무한맵이니까 한숨을 돌릴 수 있지만 이대요. 자이언트 뭡니까? 자이언트 오늘 한번 풀었어 한번. 오늘 자이언트 한번 풀었어요. 한번? 딱 붙였지만. 글쎄요 이거. 이거 EX 라이브로 못 때렸어요. 때렸는데. 확신이 안 섰던 거야 확신. 맞은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10대 선수들은 봐요. 눈으로 동치시는 되기 때문에. 근데 샤넬도 나이가 먹었어요. 나이를 먹었어요. 샤넬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맞은 줄 모르고 EX게이지 썼는데 못 때렸어요. 이러면 또 알리사가 너무 그리운데요. 그러니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알리사 대신 지금 아쿠마를 꺼내든 건데 아쿠마가 안 먹히면 또 알리사가 너무 아까워요. 나 진짜 지금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분위기가 거의 초상집 분위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이기나요? 비긴 선수 어떻게 이기나요? 이거 비긴도 아까 물론 잘했어요. 네. 샤넬 이후에 나와가지고 잘했어요. 네. 잘했는데 너무 많아요 선수가 이겨야 될 선수가 지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린 쪽을 좀 빨아주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기는 좀 하고요. 지금.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재님이 36이라고 하고 제가 35인데 그러니까 MBC님이 제가 좀 약간 3살 형인 줄 알았는데 아재라고 한 게 좀 미안하네요. 굉장히 그냥 형이었는데 김다림 저한테도 38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잘못 들었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되면은 근데 어쨌든 반대로 얘기하면 MBC도 이런 쟁쟁한 선수를 잡았잖아요. 네. 비긴도 가능성? 일단은 캐릭은 무조건 레이브로 나와야 되고 우선은 제가 지금 비기 나와서 이겨야 될 선수 나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저스티스, 아셀러스,
암소와 사쿠아유와 양파리 다 이겨야 돼요. 와, 자, 아 뭐 경기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네. 그러니까 비포장도로를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비포장도로에다가 포장을 칠해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이 자기가 다 네. 해야 돼요. 네. 집을 짓는데 골격부터 해가지고 뭐 아시바 올리고 다 해야 됩니다.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아...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트리는 비긴 선수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데 비긴 선수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경기 네 무조건 네, 무조건 레이블이고 합니다. 아까 일단 에미 선수 찾아봤죠. 네 일단 히리치로 이용해서 잘 잡고 있는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철권 실명제 좋아하다는 적혀있거든요. 네. 최영강이라는 이름을 걸고 네. 아 뭐 근데 약간 느낌이 안 좋은 게 느낌이 안 좋은 최영강의 이름이 가려졌어요. 아 최영 느낌이 안 좋아요. 최영순인지 뭐 최영실인지 몰라요. 비긴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 또 여자 아이고야 아 이거 오 아 마이 허리 아 이거 홍콩 가면 뭐 어 아야 어 어 아 오 거의 갔다 봐요. 거의 갔을 거예요. 아 이거 이지 걸기의 느낌 문제. 아 이거 지금 계속 카운터났어요. 아~ MBC MBC 올킬이 만나면 좋은 MBC. 아 이거 올킬 이거 택시에서 뭐 쿠다시 선수가 이게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쿠다시도 매장량에서 부러졌어요. 네. 네. 아 왜냐면 매장량이 올킬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도 올킬이 아 콤볼 왜 어? why 자이언트를 좀 제발 좀 풀었으면 좋겠고요. 와, 네. 자 MBC 선수 이거 올킬 한판 남았거든요. 네, 한판. 자 한판에 지금 2라운드 남았어요. MBC 선수 과연 올킬? MBC의 올킬도 의미가 좀 커요. 네, 이거는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막았어요. 이거 올킬 하면 진짜 MBC 선수 시청자 수 늘어나요. 이거 한 20명 늘어납니다. 아, 그렇죠. 김 선수. 레이블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쉽다 5탄까지. 자 하단 중단 2탄 들키 못했어요. MBC 3탄 한판 남았죠. MBC 축가 자 축가가 여기서 MBC 당장했어요. 아 진짜 그린 당근 이거 아 이거 이금 아닌데 아 그린은 올킬 아 그린 그린은 올킬? 무릎 차는 도트리 세드 리리바 비기 튕기 와! 와 손 말 빨라 말 빨라 말 빨라 말 빨라 이걸 다! 소용돌이 맞추지 못하는 말은 빨라요! 자! 자! 아! 거의 나왔어요! 거의 나왔어요! 올 것이 올킬! 아! 아! 자 야옹! 어! 아! 아! 요새 철권이 30대 후반, 40대 초반들이 잘해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억울한 게 뭐냐면 철권 이번 세계 대회가 일반부, 학생부, 여성부 이렇게 치러지거든요. 네. 중년부 만들어야 돼. 중년부. 30대 중반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 제가 왜 이렇게 뿌듯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뿌듯해요. 여태까지 내가 철권을 하고 있다는 게. 예. 네. 네. 와. 아, 여기 지금 MBC 선수가 자기가 MVP라고 찍고 글 썼어요. 자기가 자기, 와,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한테. 이거 방풀 아닌가요? 아, 방풀이다. 방풀했어요. 니네 보고, 아, 물론 철권은 방풀을 못해요. 와, MBC. 오. 대단합니다. 저희는 네.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네. 잠시 쉬었다가 서울과 서울 그린 게임랜드와 부산 서면넷 아레나의 마지막 지역 대결. 마지막 지역 매장 매장 대항전 마지막 경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